안녕하세요. 별이다 욕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들여온 호빗따님이랍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고 예쁘게 생긴 호빗따님입니다. 호빗따님은 늘 하나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요번에 들여오게 됐답니다. 호빗따님 예쁘죠? 호빗따님이랍니다. 그리고 같이 들여온 아이랍니다. 페리도트랍니다. 페리도트는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꽃대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러면 로제트가 망가진다고 그러는데 꽃대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조금 더 꽃대들이 커지면 잘라주려고 합니다. 페리도트 꽃대 보이시죠? 페리도트랍니다. 이번에 제가 데려온 아이인데 조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언박싱을 못해서 오늘 이혼한답니다. 근데 화분은 아직 들여온 화분 그대로 이번 겨울은 그냥 보내려고 합니다. 제스타랍니다. 제스타는 얼굴이 아주 여럿입니다. 색감이 뭐라 해야 할까? 정말 예쁘고 이런 색감은 아마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제스타는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제스타 예쁘지 않나요? 제스타랍니다. 로밍이랍니다. 로밍은 언제부터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로밍을 하나 데리고 왔답니다. 한번 보시죠. 튼실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와서 가운데 색감이 조금 빠진 듯합니다. 로밍이 많이 있는 곳에는 꼭 새들이 내려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늘 제가 로밍을 소개할 때 새들이 날아와 앉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로밍을 소개했답니다. 로밍입니다. 마왕이랍니다. 요새 핫한 아이들이죠? 마왕이 요즘 어디에서든지 우리 다육맘들이 많이 구하고 계시고 드리고 계신답니다. 마왕이 뿌리가 없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분홍 화분에다가 마왕을 심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뿌리가 좀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왕 예쁘지 않나요? 마왕입니다. 마왕과 함께 온 루아르랍니다. 루아르는 마왕과 함께 왔는데 블러드킹과 마왕을 함께 사면서 루아르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아이를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마 뿌리가 예쁘게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보다 조금 더 늦게 온 아이들도 지금 뿌리가 거의 다 나왔거든요.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왕과 누아르도 아마 뿌리가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손톱끝이 아주 예쁘고 가운데 입장들이 손톱끝을 자랑하면서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뿌리가 조금씩은 내려왔는 것 같습니다. 마왕입니다. 마왕과 함께 주문했는 블러드킹이랍니다. 블러드킹은 제가 마왕과 함께 주문했는데 어떻게 마왕만 오고 블러드킹이 안 왔어요. 한 20일이 지나서 블러드킹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잊어버렸다고 블러드킹을 다시 보내주셨답니다. 이렇게 마왕과 블러드킹을 함께 사면서 루아르를 선물로 받았답니다. 근데 블러드킹은 뿌리가 하나도 없이 근데 막 손톱이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하엽지면 관계없을 것 같고
가운데 생장점이 아주 튼튼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올려놨는데 지금 보이시죠? 뿌리가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뿌리가 나오면 블러드킹에 알맞는 집을 찾아주어야겠습니다. 블러드킹이랍니다. 블러드킹이 늦게 오면서 정말 미안하시다고 송이염을 함께 보내주셨답니다. 송이염 보이시죠? 두 아이가 다 뿌리가 없었는데 저희 집에서 며칠 되면서 이렇게 예쁜 뿌리들이 나오고 있답니다. 분홍색깔 뿌리가 나오네요. 정말 예쁩니다. 며칠 있으면 자기 집을 찾아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송이염과 블러드킹입니다. 구경해 보셔요. 송이염과 블러드킹이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여온 아이들, 얘들은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답니다. 10개 한 세트로 구입을 했습니다. 전부 다 뿌리가 지금 다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예쁘게 나오고 있답니다. 얘들은 이름이 뭘까요? 10개 한 세트로 팔면서 여러 아이들이 섞여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보기에는 전부 다 한 종류 같아 보여요. 로제트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똑같이 보이나요? 우리 유치님들 보시기에는 얘는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왔네 이제. 실뿌리 보이시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10아이를 한 세트로 드렸답니다. 10아이들을 제가 여기 화분 집에서 쓰는 옛날 그릇이랍니다. 이렇게 뜯었어요. 근데 이것들 보면서 아파트가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서 다시는 이렇게 화분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분에다가 10아이를 나중에 합식을 하려고 합니다. 뿌리가 조금 더 나오면 우리 아이들을 여기다가 합식을 해서 심어 보려고 합니다. 합식하면 예쁘지 않을까요? 나중에 합식해서 다 하고 나면 합식에 있는 모습을 유치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10아이 예쁘죠? 근데 다른 아이들이 섞여서 왔으면 참 좋을 텐데 제 눈에는 전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파실 때는 10아이가 섞여 있었다고 그래서 이름을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판매를 하셨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크면은 조금 더 자라면 서로의 모양이 다를란지 알 수 없는데 지금은 전부 모양들이 같답니다. 오늘은 언박싱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희 방을 찾아주시는 유치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월 1일, 2월달 첫날이랍니다. 행복하시고 2월달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이다육놀자였습니다.